권별 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12월 13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강한 병력을 보고 흩어지는 백성들이 생깁니다. 사울은 이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스스로가 집행하는 죄를 범한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아 핑계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사울은 잘못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백성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명령합니다. 사울의 잘못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기 판단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남기는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섬김과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핑계 없는 바른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